책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선택, 책상 범위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에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해당 색상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흰색은 선택 영역을 나타내고 검은색은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나타냅니다. 허용량은 선택한 색상의 색상 범위를 좁게 조절하거나 또는 넓게 조절합니다. 이것이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색상을 클릭하면 이미지 전체에서 클릭한 색상 영역이 선택됩니다. 체크를 하면 클릭한 지점에서 선택 영역으로 포함시킬 이미지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델 피부를 클릭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포토샵이 자동으로 피부 톤을 정밀하게 감지하여 선택 영역에 포함시켜 줍니다. 이 창에 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입니다. 처음 선택된 영역으로 되돌리려면 Alt키를 누르고 리셋을 클릭합니다. 색상 범위를 열었을 때 처음 선택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원본 이미지의 보는 방식을 변경하는 옵션입니다. 모델 뒤에 파란색 배경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상 추가 스포이드 도구와 허용량 범위를 조절하여 파란색 모드를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추가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한 후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하면 해당 구간의 모든 색상이 선택 영역에 추가됩니다. 빼기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하여 색상을 선택 영역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와 Alt키입니다. 오케이를 클릭하면 선택한 색상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정 레이어 색조 채도를 만듭니다. 선택 영역이 마스크로 만들어지면서 조정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색조를 조절하여 배경색을 녹색으로 바꿉니다. 모델이 선택 영역에서 제외되도록 마스크를 수정합니다. 색상 범위를 이용하여 모델의 빨간색 부분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범위를 조절하여 입술 영역까지만 선택 영역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색조 채도 조정 레이어를 만들고 색조를 조절하여 분홍색으로 바꿉니다. 브래지어와 입술 등 마스크 영역을 브러쉬의 오버레이 블렌딩 모드를 이용하여 다듬어 줍니다. 오버레이 모드를 선택하여 브러쉬로 마스크 영역을 칠하면 흰색은 밝은 영역에서만 칠해지고 검은색은 어두운 영역에서만 칠해집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브래지어의 흰색점 마스크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브래지어의 분홍색 선택 영역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서 배경색이 반사되는 느낌의 색조와 채도로 변경합니다. 모델의 피부를 선택 영역으로 만든 후에 곡선을 이용하여 밝기를 변경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정의된 색상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밝은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중간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어두운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미지에서 피부 톤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허용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커브를 열고 피부를 적당한 밝기로 조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